안녕하세요. 대가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대가들이 사는 마을의 제품 촬영 현장. 제품 촬영은 제품을 택배로 받아서 촬영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제품 촬영 시에는 제품의 사이즈나 형태에 따라서 촬영하는 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막걸리 촬영이 있는 날, 대가들이 사는 마을 촬영 현장에서 어떤 조명을 어떻게 이용하여 촬영하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제품 촬영의 컨셉을 정하는 게 먼저인데요. 이번 막걸리 촬영은 밝은 배경의 느낌으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판부터 밝은 화이트톤의 우드 배경판을 사용했고요. 뒤에 배경은 흰 커튼을 간이로 설치하였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조명은 포맥스 E600을 양쪽에 하나씩 두고 때에 따라서 반사판을 이용해 그림자를 조절해줍니다. 이번 촬영에서는 좌측에서 피사체를 향하게 조명을 두고 나머지 한쪽은 천장을 보게끔 했습니다. 플래시를 터뜨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빛을 주기 위함이죠. 또한 양쪽 조명의 노출값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라이트를 줄 곳을 8.0으로 준다면 반대편 조명은 7에서 7.5로 두고 촬영합니다. 컨셉에 따라서 두 값을 조절해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촬영에 있어서는 저희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준비해둔 레퍼런스에 맞게 적절한 소품을 활용하여 스타일링합니다.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진의 느낌이 다르니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촬영된 막걸리 제품 사진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막걸리다 보니 전체적인 컬러는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으로 맞췄습니다. 제품 자체가 흰색에 가까우니 너무 대비되는 컬러보다는 적절한 색감으로 어우러지게 연출했습니다. 한국적인 느낌이 나도록 벼, 낙엽, 나무통 등을 활용했습니다. 사진은 크게 확대하여도 전혀 깨지지 않게 고화질 촬영본 그대로 전달드립니다. 대가들이 사는 마을은 제품 촬영, 디자인, 홍보 영상, 홈페이지 제작까지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만듭니다. 이상 대가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